이름 얘기하지 마시고요. 거의 푹 집어넣지 마세요. 생일하고 네. 날이만 내주세요. 네. 잠깐만, 엄마 잠깐만. 옆으로, 옆으로 아니야. 앞으로 가지 마요. 얼굴 나오셔도 괜찮으면 나오시고. 양력? 음력이야. 음력 모르는데? 음력 뭐야? 10월 5일. 10월 5일? 오, 아시네. 뭐. 무슨 띠예요? GT. GT? 서른 GT 아니면 마흔 GT? 서른. 서른 GT요? 네. 36? 36. 생일은요? 10, 저기, 음력? 10월 5일. 음력 10월 5일. 5일? 맞지. 성이 뭐죠? 정. 정. 아이고. 말 그대로 남자 사주네. 생생대로 남자 사주네. 그냥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냥 더 높이 올라갔을 텐데. 맞아요. 예, 네. 아깝다. 지금 높이 못 올라가나요? 진짜? 올해는 언니가 수가 좀 재수가, 그러니까 운이 별로야. 어. 내년에는 좋은 수가 있어요.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어. 올해는 달락말락할까? 좀 그게 있어요. 아, 너무 꿋꿋해. 너무 일고수야. 언니 성격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보지도 못하지만은 또 때로는 뭐 이게 너무 대나무가 부러지잖아요. 그죠? 이게 휘충휘충에다가 언니는 너무 고지식하기 때문에 굽히지는 않아요. 사실은. 부러지면 부러졌지. 근데 내년에 좋은 일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근데 어떡하지? 뭐 기다렸는데 뭐 더 저 가시려고? 아, 진급 발표가 이번 달인데 안 되겠네. 이번 달에 있다고요? 이번 달에 나와요. 아, 한 2주 있다가? 2주? 지금 근데 장교를 갈까 지금 부사관이거든요. 네. 장교를 이제 내년 한 5월 달쯤에 늘려는데 혹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망성이 있나. 아, 추석 세고는 언니가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달이 지나야 좋은 일 있어요. 내년 10월 지나요? 아니. 올 10월. 올 10월이만 지나야 언니가 날개를 달고 송송장구를 해요. 근데 완벽하게 그거를 보려면 이제 내년에는 더 승진 아주 대박이죠. 내가 이루자는 일을 다 원하는 일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럼 내년에 넣어야겠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군인 생활 한 11년 남았거든요. 네. 20년 채우려면. 네. 끝까지 해도 될까요? 네. 하셔도 돼요. 그렇구나. 근데 나오면 뭐 하실 건데? 이제 제대하고 연금 받고 이제 뭐 딴 군무원이나 뭐 다른 직업 찾아야지. 놀아요? 아니. 그럼. 군인 끝까지 가신다. 네? 20년 더 간다고? 진짜? 아니, 20년 저기까지 본인이 원하는 데까지는 하신다고. 20년을 채워야 돼. 2030년도까지는 채워야 연금이 나오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어저께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어저께. 네. 근데 그 타격이 있을까요? 제가 미국 어차피 가야 되거든요. 네. 그분이 타격이 있다고? 무슨 뜻이세요? 77년생. 77년생이요? 응. 뱀띠? 뱀띠. 궁합이 맞을지. 별. 안 보셨어? 안 봤어요. 엄마 안 보셨어? 어? 어? 진짜로? 어. 뱀띠. 11월생. 뱀띠하고. 쟤들 안 맞는데? 어, 진짜요? 응. 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큰일 나네. 진짜 안 보셨어? 아, 안 봤는데. 어째 엄마가 가만히 계셨을까나? 7살 차이네. 응? 괜찮아. 괜찮아요? 응. 엄마 후회 안 하셔? 괜찮아요. 예, 안 해요. 괜찮아. 다른 방향으로 보면 괜찮아. 다른 방향으로 보면? 응. 성격이 안 맞나? 나이가 치가 지니까 지금 괜찮다는 거죠, 엄마? 나이 차이보다 괜찮아. 성품이 괜찮아. 성품하고 이거는 문제인데. 그게 문제가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내가 괜찮다고 괜찮은 거야. 아, 괜찮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왜 그러냐면, 좀 뱀띠잖아요, 이분이. 띠를 보는 건데. 띠를 보고 궁합으로 성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3, 4년을 많이 부딪혀요, 사실은. 띠보다도 언니하고
생이라고 이렇게 따지보면 언니 관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언니는 모든 게 저기를 해. 근데 이분이 까다로운 분이에요, 사실은. 까다롭고 이렇게 저가기 때문에 3, 4년은 많이 부딪힐 겁니다. 3, 4년만 잘 넘있으면 괜찮아요, 또. 엄마 말대로. 근데 그 3, 4년이 고비야. 서로가 기싸움을 좀 하실 거예요. 응? 서로가 기싸움을 하시는 건데, 그래도 많이 양보를 해. 성격이 두탈해지고 많이 양보를 해도, 그래도 부딪히는 게 있어요. 왜? 악삼재기 때문에. 악삼재인데다가 더구나 집띠하고 궁합을 좀 안 맞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가 질 처음에는 좋아서 그냥 모든 게 유혈해서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한 번씩 부딪히는 게 있어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자분은 쫓아가는 경우고 언니는 도망가는 경우니까 그렇게 따지셔야 돼. 엄마가 괜찮다는데 뭐 괜찮겠지 뭘. 뭐 저보다도 뭐 더 잘하시는데. 뭘 잘하는 거야. 엄마는 엄마이죠. 엄마이. 아. 예. 네. 그러니까 3, 4년을 좀 언니가 좀 애먹을 거예요. 이분은 남자분은 집착이 강합니다. 언니를 또 언니를 이제 저기 언니는 도망가는 경우가 또 이래요. 그러니까 한 1년은 참 좋으실 거야.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좀 뻐근한 소리가 조금 나요. 그래도 그걸 순조롭게 잘 넘어가셔. 넘어가시면 또 어떻게 보면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 이분은. 이분은 대화가 많이 필요하신 분이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말로 많이 풀으셔야 돼. 어쨌든 말을 안 해버려. 때로는.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고 그거를 잘 접촉을 하시면 또 괜찮아. 금전, 그래도 금전 걱정은 안 하시네. 돈 걱정은 안 하신다는 소리예요. 둘이. 서로 간에 돈, 재물 걱정은 아니, 재물은 있어요. 언니가 더 많아요. 남자분보다. 얘기는 날까요? 내년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아, 내년. 네. 내년에 몇 있어요. 몇 명 정도? 몇 명 정도 싸우는? 쌍으로는 너무 힘들어. 쌍으로 네 명 나고요. 둘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둘. 네. 자식 욕심은 많은데 힘들어 언니가. 둘. 아 진짜요? 네. 힘들지. 애기가 얼마나 힘들었대. 그냥 너도 힘들다. 그렇구나. 둘. 또 뭐 언니가 재물복이 있어서 이 남자분은 쉽게 얘기면 모든 게 이렇게 좀 유효하고 이렇게 편한데 재물복이 단 없어요. 근데 언니가 재물복이 더 많지. 남자분이 43이요? 77년생이면 아, 양력으로밖에 모르는 생일이. 양력이 며칠이죠? 11월 25일. 11월 아마, 25일이요? 네. 아마 아침 11시인가 11시 반 정도에 태어난 것 같은데. 성이 뭐죠? 이. 이씨? 그러네. 재물복은 언니가 다 더 많아요. 11월생. 이분은 참 한 여름에 태어났어야지 돈복이 많은 건데. 그래도 고생 돼지게 하면 괜찮아. 네? 고생 돼지게 하면. 고생 돼지게 하면 괜찮아? 저기 하지 마시고. 뭘 또 받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3, 4년을 되게 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이사 이분이 3년이냐 4년이냐 그 고비를 넘기셔야지만 낙랑삼재 그 고비 넘기셔야지만 그만큼 또 재물이 들어와요. 근데 재물은 언니가 어차피 각오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만 착하면 그냥 된다고서 하신 것 같아. 아, 얘가 능력 있고. 그치, 딸내미가 능력 있으니까. 근데 딸내미 고생한 거 생각해야지, 엄마. 그니까 그 고생 못 해? 뭐야, 갑자기. 그 고생 못 해? 아, 엄마 너무 저기 4위짜리 너무 좋게 보셨는데? 완전히 그쪽 팬인데? 응? 딸내미를 완전히 희생시키시는데? 응? 그러는 입장인데, 말 흐름이? 그죠? 때로는 딸내미도 여잔데? 강해 보여, 또, 엄마. 지가 사실 뭐 진생인데 뭐 시킨다고 돼요? 안 돼. 나 내 인생 내가 살지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벌고 싶으면 벌고 안 하고 말고 이래. 엄마야 워낙 강하잖아. 엄마는 강하신 분이야. 엄마는 진짜 강하신 분이야. 이거 당장 분홍색을 내가 바꿔주고 싶어 지금 마음이 막 이렇게. 엄마 사고 와. 바꿔주세요 진짜. 알았어 나 여기 바꿔올게. 동생이 한번 봐줘. 막어. 86년생 맞고 있다고. 예? 이 색이 딱 맞고 있다. 이 색이 딱 맞고 있다고? 빨간색이? 분홍색. 엄마한테는 참. 엄마도 전 도령이 동생이 저 동생아 많이 앞장섰네. 동생 어떤 동생? 친동생. 친동생이요? 여동생이요? 남동생. 남동생? 몇 살이죠? 무슨 띠죠? 86년생 호랑이. 86년생이요? 3월 1일. 34? 네. 3월 1일. 1일이요? 양력이요? 음력이요? 3월 1일이 음력이지. 양력이다. 네? 양력이야. 양력이야. 3월 3월 1일 이거 3월 1일이면 음력으로 1월 25일. 그런가? 네. 1월 25일. 그죠? 내가 왜 그걸 왜 안 물어보세요. 우리 딸내미가 똑같은 범띠에 3월 2일생이야. 어머나. 3월 1일생. 2일생. 그러니까 하루 차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맞네. 우리 딸내미가 1월 26일생이에요. 25, 그러니까 1월 25일생이지. 1월 25. 아니다. 1월 21일생이다. 22일이니까 1월 21일이니까. 22일 차. 우리 아들내미가 참 26일이구나. 그러니까 1월 21일. 엄마. 잊어버리지 마셔. 나도 뒤에 것만 생각나니 또 갑자기 그러니까 모르겠네. 그래도 재물 보고 있는데? 이 아들내미도? 응? 지금 뭘 하고 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가 봐. 아이고 내년에 했으면 좋겠어요. 하긴 올해 어차피 이 사람이 운 들어오는 거는 10월 때 이 사람들이 10월 때부터 좋아요. 결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어차피 늦은 거 내년에 하라고 그래. 이 사람은 35 올해부터 여보기 들어와. 어차피 이렇게 늦게 한 거 잘했네. 걔 결혼 말고 지금 다른 거 하는 거 있는데 사업을요? 걔가 KBS 방송국에 다니잖아요. 네. 이것저것 해놓은 게 많아. 많은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게 운이 닿았어요. 길림길에 있는데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밀어붙이시는 게 좋아. 다 해요. 다 해. 노래하지 이, 뭐 하지 뭐. 이 사람이 뭐. 능력이 좋아. 지 하고 싶은지 하고 재주가 많거든. 이 사람은 머리가 아프네요. 예. 1월 21일생이면 재주가 많아. 뒷받침 잘해주셔. 아이고 여태까지 했는데 또 해. 올해부터 이분이 네. 10월 음력으로 10월 달부터 10월 11월 달부터 승승장구해요. 그렇지 사진 보여줘봐. 관상이 봤을 때는 네. 꽤 괜찮은 관상인데 나누기를 잘라놓으셨는데 저기를 하셨어? 접으셔. 이상이 났는데? 이 오른 여기 왼쪽이 동생이고 얘가 신랑 됐다. 언니? 응. 같이 결혼식을 사진을 같이 찍었구나. 아직 결혼식 안 했어요. 웨딩 사진만 찍으신 거야? 네, 가족 사진. 우리 아들이 잘 생겼어. 어제 가면 완전 반듯하다. 예, 저 생기고 잘 생기셨네. 노래도 잘하지 뭐 못하는 거 없어 이게. 스무 살 때 노래 엄청 인기가 많았었는데 내가 군대 쫓아 보내버렸지. 근데 지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돼야 되는데. 한 가지는 무조건, 터지겠네. 무조건 되는데 한 가지는 내가 무조건 한 가지는 된다고 지금 얘기는 했는데 또 궁금한 거야 이 자식은. 한 가지는 터져요. 한 가지는 올해 터지고 한 가지 또 내년에 터지고 하나는 포기하셔야 돼. 세 가지 다는 못해. 네. 괜찮아요? 윤동주. 네, 식구들 괜찮은데 왜? 아유 사위는 아주 수뚝하네. 잘생겼네 사위도. 걔가 언니가 바랬구나. 아니 우리 형님의 아들이야. 우리 아는 형님의 아들. 아 아는 형님의 아들? 응 스무 살 때부터 봐서. 응, 성격은 좀 유연하게 생겼네, 진짜. 성격이. 근데 어떻게 언니하고 딱 중매를 하신 거야? 아, 근데 안 맞으면. 안 맞게 맞춰서 하는 거지. 남남이 맞춰가 했는데 100% 맞는 게 어딨어. 나처럼 살지 말고 살면 돼. 엄마는 고생 많이 하셨잖아. 그러니까 딸내미는 그렇게 고생 안 시키려고 시집도 늦게 보내신 거지. 이 얘가 사주팔자가 좀 세서. 세죠.
무조건 35살 넘었어. 근데 엄마 딸내미만 센 게 아니야. 아들도 세. 아들 세요. 예, 네, 아들도 세. 두 분 다 다 늦게 가시니까 잘 하시는 거야. 어? 근데 잘 언니도 잘 선택하셨어. 어차피 언니도 나랏밥 먹어야 되고 아들도 나랏밥 먹어야 돼. 어차피 잘 하셨어. 근데 잘 하셨어. 늦게 이렇게 가셨으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신 거야. 아들은 두 올해 한 가지. 시디 하나 갖고 그랬구나. 네? 우리 현우 시디. 올해. 노래. 올해 되고요. 하고 하나는 또 내년에 되고. 하나는 포기하셔야 돼. 세 가지만 하나 포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가. 걱정 안 하셔도 되는구만 뭐 이렇게. 저게. 빨리 자리를 잡고 빨리 뭐 지 할 일 해. 얘는 이제 지 자리를 잡아가니까 괜찮아. 아들은 내년에 자리 잡아요. 아무리 선바 이렇게도 안 보고. 자기만의 컨셉이 있어. 아들은. 뚜렷한 주장이 있어. 엄마 아무리 엄마가 밀어붙여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알아. 예.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자기가 딱 좋아야지 딱 휘약 움켜잡지 절대 안 하는 성격이야. 엄마 이길걸? 딸내미야 엄마가 밀어붙이면 저 간다 그러지만 아들은 절대 아니야. 엄마 아들내미 거꾸라 그러지 마. 안 돼. 엄마가 너무 거꾸라 그러면 아들 죽어. 하지 마. 안 꺾지도 않아. 지 나봐. 우리는 다 개방이야. 지가 하고자 하면 그냥 대주면 되고 해주면 되고 그냥 그거야. 막 하려고 알아서 하라고 하겠어? 안 하지. 절대 안 해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딸내미나 아들이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그 우리 영감제는 한번 봐요. 엄마 몸이나 좀 조심하셔. 나? 네. 오늘 건강검진 했는데 나 47살 나왔는데. 할아버지 무슨 띠세요? 양띠. 60 양띠, 70 양띠. 60. 65세? 딱띠기를 잘 했다네 아주 기가 막히게 찍었네 참. 생일은요? 8월 2일. 8월 2일. 엄마는? 나는 8월 27일. 8월 27일. 엄마 그래요. 무슨 띠야? 나 닭띠. 닭띠? 우리가 띠가 아주 충분한 빵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내가 건강 딱 찍어주지. 응? 아버지는 올 내년 상갓집을 보내지 마세요. 다 좋아. 이게 운동만 잘하시면 괜찮아. 근데 상갓집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성문이 타서 아파. 풀려가지고.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왜? 올 내년에 너미조상이 타요. 8월생이다, 그죠? 8월생에다 엄마를 딱 보면, 상갓집에 가면 너미조상이 타서 몸이 아파.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성문이 타요. 성문이 잘 타요. 그리고 이 잔치집에 가시면 음식을 조심하셔야 돼. 음식 끝에서 자꾸 탈을 잡아요. 특히 아버지는 이제 그 상갓집을 조심하죠.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엄마는 올해 여기하고 다리 쪽을 조심하셔야 돼.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기분 좋게 저걸 하셔야 되는 거고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하기 싫다는 건 물론 엄마도 안 해. 그죠? 근데 어때로는 어쩔 때는 엄마가 판단이 좀 흐릴 때가 있어요. 흐릴 때가 끌려갈 때가 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아 어리 좀 가자 어리 놀러 가자 가지 마세요. 내가 하기 싫은 건 가지 마세요. 왜? 엄마가 올해 내년에 좀 괜찮았다 내후년에 칩니다. 몸으로 많이 쳐요. 그 건강진단 받을 수도 좋아요. 여기가 좀 자꾸 어쨌든 소화가 안 돼. 그럼 그렇게 온다고? 네. 나중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그리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야. 엄마는 신경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자식 갖고는 속 안 썩어. 할아버지하고 자꾸 좀 부딪히는 때로는 부딪혀. 그렇죠? 응. 이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부딪힌다는 소리예요. 이혼 안 해줄 거려. 다음에 무슨 이혼하겠어. 이혼 저 딱게라도 안 해.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되지도 마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시고 엄마는 엄마 승진도 때로는 어쨌든 딱딱딱딱 볼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엄마 나름대로 푸셔. 운동을 하시든지 수영을 댕기시든지 푸셔야 돼. 그래야지만 몸 안 아파, 엄마. 3년 동안, 3년 이내 4년 동안 엄마 자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 할아버지 때문에.
그럼 스트레스를 날마다 받는 거고. 이제 면역성이 더 받아요.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더 받을 수가 있다고? 예.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짜증이 나고 또 막 뭐 죽는다 소리까지 하니까 내가 죽어야지 적골 안 본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푸시라고 운동을 댕기시던지 저거를 그렇다고 자식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식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 엄마 아버지가 문제야. 응? 제가 봤을 때는 엄마 스스로 엄마가 다들 못 끄는 성격이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엄마는 이사 나왔다가 다시 이사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개발이 돼가지고 그게 집을 다 부셔야 되거든. 네. 부셔야 되는데 안 부셔 그냥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같이 오기로 해놓고 하룻밤 아파트 와가 자고는 싫다고 다시 주택으로 가버렸어 혼자. 할아버지가? 응. 원래 주택에 살았는데 네. 아빠가 같이 아파트 오기로 했는데 싫대 다시 주택으로 가버렸어. 깝깝해서 못 사셔. 그러니까 네, 나는 괜찮은데. 예. 네. 성격이 네, 깝깝해서 못 사셔. 그게 왔다 갔다 하려니까 내가 내 집 살리면 살라니까 더 힘들어. 예. 네. 할게 내가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는 걸 일을 좀 줄여야 되나 계속 그대로 해야 되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줄이셔야 될 거예요. 조금 줄이셔야지만 엄마가 좀 덜 저게 지금 더 너무 이렇게 저기를 하셔 바빠. 근데 어차피 또 가셔야 되겠네. 주택으로 가셔야 되겠어. 그 고집을 누가 꺾어? 아빠 고집도 장난 아닌데. 못됐어. 못됐어 아주 그냥. 두 분이 저가신다니까. 어? 마카마카야. 똑같으셔. 성질도 그렇고 고집도 그렇고 마카마카라니까. 아 너무 성급하겠나? 혼인신고를? 결혼식은 아니에요. 12월달인데. 아 결혼식을 12월달이에요? 12월달이요? 12월 21일. 왜 되게 보면 결혼식을 하고선 혼인신고를 하는 논의를 거꾸로 했네요. 군인이다 보니까 절차가 15개거든요. 막 누구랑 말해야 돼, 누구랑 말해야 되고 그런 서류가 막 두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어저께 했네. 아 그래서 어제 하셨구나.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 그래도. 근데 이제 고비가 이제 이게 부딪히는 건 있어요. 원래 왜 그러냐면 쥐뛰고 뱀뛰잖아. 근데 부딪히는 건 있는데 그거는 수혈하게 잘 넘어가셔도 돼. 워낙 또 저걸 하시는 거니까 언니가 도망가지 남자분이 잡는 형국이니까. 더 그럼 뱀띠가 더 쎘나 보네. 기가 나보다. 쎄죠. 남자 말 잘 듣고 살아야지. 여자가 쎘다고 여자가 자꾸 내쫓으면 안 돼요. 요새는 엄마가 또 거꾸로 얘기하시네요. 서로 해야 돼, 서로. 야, 서로 간에? 서로. 맞아요. 서로 간에 서로. 예의고, 서로 간에 그걸 저거 지켜주시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네가 6이 될 수도 있고, 네가 4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다 8이 돼가 살겠다 이러면은 지금 짜증나서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차피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이미 그거는. 그리고 살다가 고비고비 이렇게 저 가실 때 이렇게 한 번씩 답답할 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안 좋은 거 있으면 막말 때도 살이 꼈다라면 풀면 되는 거고 그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일생에 살면서 돈만 안 떨어지면 돼. 그래. 예, 네, 돈이 최고야. 그죠 엄마? 그게 그래. 답일 거야. 돈이 최고 거야. 응, 엄마는 지금 돈이 최고야. 인간성이 최고지. 응. 내 명예. 내 명예. 결국 돈이 최고야. 근데 부부 사이는 또 살다 보면 어떻게 해서도 또 유일하게 또 풀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작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잘 유일하게. 그거 답답하고 미국에 또 가시면 전화 주세요. 우리도 미국에도 전화 오니까. 테사스 안 오는 데가 없어요. 그 유튜브에서 많이 본 양 것 같아. 유튜브 나가잖아요. 나가죠? 네, 나가잖아요. 나가죠. 나가잖아요.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얼굴에 네. 이건 얼굴이야. 예. 내가 유튜브. 잘 보거든. 이게 심심하면 유튜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심심하거든. 이거 내가 잘 보니까. 미국이고 텍사스가 안 오는 데가 없어요. 다 전국으로 다 와요. 나 이 유튜브가 이렇게 외국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전 세계가 가잖아. 네, 베트남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그렇지. 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다 들어간 그렇지. 들어간 사람들이 다 전화합니다. 잘 맞추시니까 그래 오는 거지. 서로 하는 거지. 안 맞추고 개똥 같은 소리만 하면 누가 오겠어? 맞아. 엄마 아주 아싸라시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올만 잘 넘기시면 괜찮아, 엄마, 언니는. 올해만? 예. 올만 잘 넘기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부드럽지? 언니가, 예. 언니가 두 분이 다 그래요, 지금. 한 분은 악삼제고, 한 분은 지띠가 올해 운이 없어요, 언니가. 힘들은 캐스야, 지금. 많이 그래도 지쳤단 말이야, 언니가. 그래서 지금 예. 나를 늦게 잡은 거야. 거의 끄트머리. 12월 달. 이왕이면 저가, 이왕이면 저가 하면 좋지. 끄트머리를 잡았는데, 이왕이면 3월 달에 잡는 게 좋지. 언니가 지금 더 좋죠. 끄트머리 잡는 서둘러서 막 한 거. 근데 어차피 이미 저기를 했으니까, 뭐, 그냥 부드럽게 잘 적어서 하시죠. 빗게 가면 돼. 예, 쫙. 빗겨나, 엄마 말대로 빗겨, 잘 빗겨나가시면 되지. 우리 영감님은 언제까지 살 것 같아? 명 길어요. 에? 명 길어요. 내보다 더 길지? 예. 내가 먼저 죽게 생겼다니까? 아이씨. 할아버지는 몸에 장신이 좋다는 거 다 잡소. 그래도 건강 챙기시는 건가? 그래도 안 먹는데. 전혀 안 먹는데. 안 먹는 게 탈이야. 나는 계속 해대고. 조금씩 이렇게 적어보죠. 근데 할아버지 신경 굉장히 또 예민하시다. 입이 짧으시면서도 조금 적으신 분이에요. 근데 원래 건강을 타고 나셨어. 할아버지는. 근데 많이 적으로 하셔서 그런 거지. 지친 거지. 근데 그렇게 고고를 하신 분이 또 오래 사세요. 내만 잘 살면 돼. 뭐라고? 혀로가 잘 살고 내만 잘 살면 돼. 엄마는 딸이 최고야. 불사지를 써야겠는 거야. 아이고 참 좋으시다.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딸 이렇게 보시니까 좋으시네. 관상이 참 좋네요. 딱, 저요? 딱. 아주 그냥 큰 보살이야. 감사합니다. 얼굴이 두리두리하게 딱 받쳐주잖아 지금. 삼등분도 잘 맞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올해 나를 봐주고 있어.